안녕하세요. 피규어 올리기 아인스입니다. 오늘 준비한 동영상 리뷰는 로봇 돈으로 발매가 된 타이뉴 건담을 준비해봤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게 해당 제품의 모습이고요. 오늘도 리뷰에 앞서서 먼저 평점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의 평점은 10점 만점에 10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포션은 솔직히 호불호가 좀 갈릴 수 있는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얼굴 조형이라든지 약간의 좀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조형을 가지고 있으나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뭐 나쁘지 않은, 많이 심하게 뭉개진다거나 뭐 이런 요소가 없기 때문에 뭐 요 정도면 상당히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중요한 요소인 핀판넬 개별 가동을 비롯한 이 기믹적인 구성 역시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뉴의 대표적인 무장 구성 역시 빠짐없이 구성이 되어 있는 등 구성도 충실하고 뭐 여러 가지로 상당히 잘 나와 있죠. 다만 여러 가지 프로포션을 비롯해서 약간의 좀 미묘한 개인차가 좀 있을 것 같은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외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보톤으로 발매가 된 하이뉴 건담 제품입니다. 일단 전체적인 프로포션 같은 경우에는 좀 느낌이 묘합니다. 기존에 발매되었던 이 건프라 계열들, 특히나 하이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버카 제품도 나오는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요. 건프라 계열들과 비교했을 때 프로포션 면에서는 조금 미묘한 차이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 제품 그리고 일러스트 여러 부분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색상 같은 경우에도 보통 이제 보라색 계열 아니면 이제 파란색 계열 이렇게 딱 극명하게 날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보라색 쪽이 아닌 파란색 계통의 색상을 취하고 있습니다. 카메라상에 찍힌 것보다는 조금 보라색 계통이 살짝 섞여 있는 느낌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푸른색 계통의 색상을 하고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소한 형태이긴 하지만 이 어깨에 이 암호 마크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뭐 실드라든지 이러한 이 하이뉴 건담의 특징적인 포인트들은 뭐 충실하게 재현들이 되어 있습니다. 독특한 이 스테빌라이저와 이 핀판넬 거치 형태 그리고 아주 큼지막한 프로펠런트 탱크 이러한 존재 등 하이뉴 건담의 특징적인 포인트들은 아주 충실하게 다 재현들이 되어 있는 기체의 조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프로포션이 조금 미묘하기 때문에 사람들에 따라서는 호불호가 좀 갈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요. 특히나 얼굴 조형, 하이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품상에서 이 얼굴 조형 때문에 말들이 많은데 개인적으로는 아주 잘생긴 얼굴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라고 평가를 해주고 싶은 얼굴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딱 봤을 경우에는 확실히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외형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아주 나쁜 수준은 아니고요. 이만하면 나쁘지 않은 수준의 외형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네요. 여기에 이제 도색 부분도 전반적으로 깔끔하게 다 되어 있습니다. 특히 컬러링 표현도 잘 되어 있는 편이고요. 이 마감 처리 부분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 크게 눈에 띄는 문제점이 보이지 않는 제품이라서 이것 또한 상당히 만족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네요. 자, 다음으로는 무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이뉴의 무장들 차례차례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살펴볼 것은 빔 라이플. 네, 회색과 흰색 계열의 두 컬러로 깔끔하게 조형이 되어 있는 빔 라이플입니다. 뭐 특징적인 기믹은 전혀 없고요. 디자인 자체도 프라모델에서 많이 보셨던 아주 평범한 빔 라이플 디자인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속되어 있는 하이퍼 바주카 역시나 흰색과 회색 컬러 두 가지 색상의 조합으로 디테일은 몰드로 표현들이 다 되어 있는 형태고요. 손잡이 부분은 역시나 가동이 되는 형태의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뭐 그 외에 특이한 사항은 없고요. 유독 이 무장 같은 경우에는 이 가운데 접합선이 좀 두드러진다라는 점 뭐 요 정도를 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은 실드입니다. 네, 하이뉴의 이제 특징 중에 하나죠. 독특한 두 가지 컬러가 이렇게 교차되어 있는 아주 특유의 문양이 살려있는 실드의 조형 똑같이 재현이 되어 있고요. 암호 마크를 비롯해서 이러한 마킹도 충실하게 재현이 되어 있습니다. 팔뚝의 조인트 파츠를 통해서 결합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볼 조인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드 자체의 방향 전환이라든지 이런 것도 크게 어렵지 않은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이 빔사벨인데 자, 빔사벨 같은 경우에 두 자루가 부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접속되어 있는 빔, 요 이펙트, 칼날 파츠도 두 종류가 있어서 앞뒤로 전기가 가능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빔샵 해자로도 두 자루가 들어있기 때문에 연출이 가능한 형태입니다. 그리고 하이뉴 건담의 빔사벨은 좀 약간 특이한 곳에 수납이 되죠. 네, 바로 이 핀판넬, 이 거치 렉, 핀판넬 렉 부분에 안쪽에 커버 부분이 가동이 되면서 안쪽에 빔사벨을 수납할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 역시 아주 충실하게 다 재현이 되어 있어서 빔사벨을 수납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 또한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핀판넬 부분, 네, 판넬 부분은 개별적으로 다 분리가 됩니다. 네, 고정성도 상당히 튼튼한 편이고요. 판넬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방향 조절도 할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 등 여러 가지로 아주 충실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판넬은 다 개별적으로 가동이 가능한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것 또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자, 보통은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부분인데 암 머신건, 네, 오른쪽 팔 부분에 암 머신건 또한 조형이 되어 있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가동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 과연 얼마나 가동이 될 것인가 한번 포인트별로 살펴보도록 하죠. 네, 먼저 어깨입니다. 어깨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어깨 관절이 다른 제품들 같은 경우에 어깨가 이제 뽑혀 나오는 이러한 가동들을 보여줬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어깨 쪽에 가동이 되지는 않습니다. 어깨 관절이 뽑혀 나오는 이러한 가동은 되지가 않고요. 자체적으로 어깨 부분에 약간의 여유 부분이 있어서 움직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팔꿈치 같은 경우에는 준수합니다. 상당히 잘 접히는 팔꿈치 가동률 확인이 가능하고요. 허리 같은 경우에는 회전에 뭐 큰 문제가 있진 않습니다. 360도 빡 돌리기에는 약간 좀 제약이 있을지 몰라도 기본적인 허리 회전에는 무난히 대응이 가능한 수준이고요. 허리 부분 역시 상반신 가동이 가능한 여유 공간이기 때문에 따로 상반신도 움직여줄 수 있는 형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고관절 같은 경우에는 자, 스커트 부분을 조금 만져주시면 뭐 기본적으로는 잘 벌어집니다만 완전히 벌어지지는 않습니다. 볼관절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걸리는 게 있어서 180도로 완전히 벌어지는 각도로는 움직이지를 못하고요. 앞뒤 가동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스커트가 다 가동을 하기 때문에 뭐 큰 문제 없이 움직일 수가 있는 형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릎 같은 경우에는 두툼한 다리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충실하게 잘 접히는, 완전히 접힌다고 봐야죠. 아주 충실한 준수한 무릎 가동 확인이 가능하고요. 발목 부분 역시 나쁘진 않습니다. 약간 가동이 되는 형태로 그냥 무난한 발목 수준의 가동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앞뒤 가동 또한 상당히 잘 되는 형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반적으로 가동률에 있어서는 아주 뛰어난 수준까지 가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액션 포즈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의 가동률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고관절이 뭐 완전히 벌어지진 않지만 나쁘지 않은 수준으로 벌어지는 등 뭐 이만하면 여러 가지 액션 포즈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기믹과 부속품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속품으로서 이제 무장과 액션을 위한 교체용 손 파츠가 부속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라이플이라기보다는 이제 바주카를 쓰기에 맞는 손으로 보여지죠. 검지손가락이 살짝 앞으로 튀어나와 있는 무장용 손. 그리고 이제 뭐 라이플 용도에 쓸 수 있는 검지가 좀 더 많이 나와 있는 이러한 손 파츠도 부속이 되어 있고요. 빔사벨 같은 일반적인 무장을 하는 데 사용하는 이제 주먹쥔 무장손, 그리고 액션용으로 쓸 수 있는 이제 편손, 네, 여기에 이제 기본적으로 쓰고 있는 꽉 쥔 주먹쥔 손까지 포함해서 상당히 많은 교체용 손 파츠들을 가지고 있고요. 하이뉴 버전 중에 이제 교체식으로 해서 쓸 수 있는 스테빌라이저 파츠가 따로 또 부속이 되어 있습니다. 건프라에서는 하이뉴 HWS 때 보셨을 듯한 독특한 이 특유의 스테빌라이저 파츠가 또 추가적으로 부속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아까 무장 부분에서는 설명을 넘겼었는데 이 제품에도
긴 판넬을 위한 추가적인 구성이 또 부속들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빔 판넬용 이펙트 파츠. 네, 형태는 일단 뉴건담 때와 뭐 거의 같습니다. 네, 뉴건담의 빔 판넬 부분과 뭐 크게 차이가 있지는 않고요. 사용법 역시 판넬 사이에다가 이 막 부분에 맞춰서 이렇게 끼워 주셔서 네, 판넬 부분에 이제 전기의 연출을 뭐 이러한 형태로 만들어 줄 수가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색상이 좀 연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눈에 잘 띄지는 않는 느낌이긴 하지만 그래도 충실하게 이러한 빔이 차시되는 이러한 모습을 재현할 수 있는 형태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다만 여기서 조금 아쉬운 포인트가 이게 뉴건담 때도 좀 아쉬운 포인트였는데 뉴건담은 판넬이 6개지만 그때 이펙트 파츠가 3개밖에 없었죠. 하이뉴는 판넬이 6개인데 이펙트 파츠가 4개 들어있습니다. 네, 어째서 판넬은 6개인데 항상 개수를 딱 맞춰주지 않는 걸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부분인데 이쪽은 이펙트 파츠가 4개가 부속이 되어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단순히 이렇게 판넬 빔 파츠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빔 판넬을 날려야겠죠. 날리도록 할 수 있는 이 연결용 클리어 봉 파츠들 여러 개 구부러져 있는 형태로 해서 사출된 이 것들을 연출할 수 있는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개수는 4개입니다. 이펙터 파츠와 마찬가지로 애당초 이 준비되어 있는 개수들이 딱 이 이펙터 파츠와 맞물려서 사용할 수 있는 파츠가 딱 4개밖에 없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이 제품은 판넬 사출 형태를 재현하고 싶어도 한 번에 재현할 수 있는 게 4개로 제한된다라는 약간은 아쉬운 포인트가 되는 이러한 속성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6개 전부 다 쓸 수 있었다면 정말 좋았겠지만 개수는 왜 항상 이건 왜 4개로 만들어놨는지 조금 의문이 가는 부분이긴 한데요. 그래도 이러한 파츠가 들어있다라는 것 자체적으로 그나마 다행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 뭐 요정도로 해서 들어있는 부속품과 이렇게 살펴봤고요. 기믹적인 요소는 뭐 따로 더 있지는 않은 것 같네요. 다음으로 제품에 대한 정보와 기체에 대한 설명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매는 2014년 1월 18일, 가격은 5,500엔입니다. 특이사항으로서 작품 발매 당시에 대규모 프로포션을 재현했다고 하고요. 판넬 컨테이너에 빔사멜 렉, 개폐의 특수효과도 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뉴 건담의 각종 무장들도 충실히 부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이뉴 건담 설명 간단히 보도록 하죠. 하이뉴 건담은 변발한 테스트 한번 못해보고 실전 투입된 뉴 건담과 달리 충분히 테스트를 거친 다음에 롤아웃 되었지만 예정 파일럿이었던 아무로레이 대위가 엑시젠 지구권 낙하 사건 때 행방불명되는 바람에 실전 배치되지 못한 비운의 몹이셨더라고 합니다. 기체에 든 뒤에는 제타 건담과 같이 암박 기능과 스러스터 기능을 가진 롱테일 버니어 스테빌라이저가 설치되어 있어서 기동성이나 운동성에서 뉴 건담보다 향상되었다고 하고요. 이에 따라 대기권 내에 걸쳐 이 뛰어난 가속성과 운동성을 발휘했을 것으로 짐작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로보톤으로 발매가 된 하이뉴 건담 살펴봤습니다. 제품 자체는 좋습니다. 프로포션이 솔직히 좀 약간 호불호가 갈릴 수 있을 독특한 오리지널 프로포션을 좀 취하고 있다는 점 요것이 좀 갈리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 외에 제품에 대한 구성이라든지 이 조형 색깔 디테일 부분이라든지 여러가지 부분에서는 뭐 크게 흠잡을 것 없는 아주 준수한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또 다른 제품을 준비를 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피규어올릭 채널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구독해봐요. 누구보다 더 잘하고 있잖아. 우리 항상 너와